네, 이처럼 일본이 2024 외교 청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의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